신년에는 갖다 다들 대박 나세요. 제가 지금 정말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신축년에 횡재할 수 있는 로또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운이 가득한 사람들 소개 좀 해주세요. 로또 맞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로또 맞아서 이제 말하자면은 벼락이야. 돈벼락 맞은 사람도, 쉽게 해서 로또는 돈벼락인데, 돈벼락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 돈도 못 써보고 당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횡재라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로또 맞으신 분들도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 로또 저기 복권 당첨돼갖고 큰돈 벌었다고 해가지고 뭐여 등하시하고 이러지 마시고, 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맞은 만큼 사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여 나가서 할 것이며 이런 걸잘 생각하셔갖고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여 로또 좋다. 그래, 우리 로또로 가자. 횡재로 가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그래도 웃음의 소리로, 여러분, 횡재하시는 분들, 횡재라는 것은 뭐냐면,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돈보따리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부모가, 갑자기 너 오라 그랬고 생각지도 않는 돈이 생겨갖고, 목돈을 주는 것이 다 횡재라고 그래요. 생각지도 않았던 금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횡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이 타고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횡재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분들이 로또 복권을 맞는 사람들을 얘기라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재미로 갖다 사는 사람이 있고, 절대 로또나 뭐나 공짜를 내 사주에 횡재 운이나 공짜여 돈 사주가 안 붙어 있는 사람은요, 이 돈을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사주에 복이 타고났나 횡재 운이 있나 이걸 갖다 물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하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웃음의 소리 한다고 보면은, 내년에 신축년에 이제 로또나 횡재 운이 갖다 맞을 수 있는 제일 적합한 나이들, 31살 경호생, 3월생, 7월생, 9월생 횡재수 있습니다. 그 횡재수 잡으세요. 하다못해 친구가 됐든 선배가 됐든 누가 됐든 로또가 됐든 주식이 됐든 하세요. 하시면은 그 횡재에 생각지도 않는 금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쓰는 건 본인들이 어떻게 잘, 요긴하게 쓸 것이냐. 무조건 땅에다 묻으세요. 그렇게 횡재로 돈 버는 거는요, 이것다고 저것다고 막 사재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횡재를 했으니까 땅에다 묻으면 그게 큰 돈이 돼요. 이 횡재하신 분들은 꼭 땅에다 묻으세요. 그렇다고 진짜 돈을 땅에다 묻어갖고 너 어디 묻었다 하면은 누구한테 뺏기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땅 같은 걸 사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바로바로 하세요. 그리고 또이 41살 경신생, 내년에 대운이 들어옵니다. 또 46살 을묘생, 내년이면 이제 47이죠. 을묘생도 횡재 운이 있고 로또의 운이 있습니다. 주식의 운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투자. 어따 이제 그냥 집이든 아파트든 뭐든 그냥 던진 것이 생각지도 않게 그 돈이 불어서 오는 것을 횡재라고 그러잖아요. 또 48 개축생. 3대지만은 그래도 갖다 이 조상이 도와주는 해, 신축년에. 개축생이 도와주는 해년. 이런 분들은 5월생, 6월생, 9월생, 11월생. 내년에 횡재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도 더잘 되는 것도 횡재죠. 또이 귀인을 갖다 나와갖고 귀인 나를 도와주는 것도 횡재입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오다를 따오는 거, 그것도 횡재입니다. 내년에 횡재운 꼭 잡으세요. 그리고 시운살의 신혜생, 아주 약기는 굉장히 야가. 이분들이 시운살들이, 근데 초년에 고생들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 중년의 운서부터는 굉장히 내가 일확천금을 만졌다 주었다 놨다 하는 그런 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시운한 살 되면은 대운이 들어오면서도 횡재 운이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을 사시든 뭐를 사시든 그래도 투기로 갖다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내년에 운이 들어오면서, 시운한 살 운이 들어오면서
남한테 내 있는 돈이 나가면은 그 운이 맥혀버려요. 그건 참작하시고 내년에 횡재서 뭐 너 또 심심풀이 사고 싶으면 사보세요. 응. 하다못해 5천원짜리가 많든 만원짜리가 많든 5만원짜리가 많든 10만원짜리가 많든 뭐가 맞아도 맞으니까. 또 나중에 또 이어 어, 왜, 이거, 만원짜리든 5천원짜리든 너 또 샀는데 왜 안 맞아요? 또,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 그만큼 횡재운이 있다는 뜻이에요. 재물의 운이 있고요. 또, 시운은 여섯의 을사생. 그래도 이 삼재라고 그래도 무덤무난하게 내년에 일곱수에, 뭐, 이 성주운들도 들어온다고 하지만, 남자분들, 뭐, 이 투기하시는 분들, 어, 뭐, 요, 생각을 잘 하셔갖고 하시면 횡재 노또 맞듯이, 뭐, 꼭 노또만 사서 노또 맞는 게 아니라 횡재도 노또거든요. 그래서 그 횡재 운을 들어오니까 이 운을 꼭 잡으셔갖고 대박들 나세요. 특히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요, 내년에 개묘생 시운 뭐, 아홉이라고 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횡재 갖다 꼭 횡재 운 잡으세요. 무엇을 하시든 간에. 뭐 하다 못해 뭐를 내가 갖다 개발해서 만들어서 나가도 이게 대박이 날 것이고, 근데 이제 이 건강만 좀 뭐 이 생각하시면은 되고요. 어 뭐 이 내 부모가 주든 내 동기관이 주든 어떤 저기 금전을 주든 노또 맞듯이 그 횡재 금전의 운이 들었거든요. 운이 들었으니까 이 운을 갖다 꼭 저기 하시고, 특히 이제 이 5월생 분들 좋습니다. 5월생 7월생 좋아요. 그러니까 꼭 횡재 갖다 이 운을 남한테 뺏기지 말고 들어오는 이 운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예순운 한 살 신축생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죠. 예, 뭐 재복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러는데 그래도 갖다 조상의 덕이 있어가지고 어 뭐 내년에는 신축년에는 그래도 한갑의 운이지만 뭐 1월생일이나 2월생, 4월생, 11월생, 12월생은 내년에 한갑을 안 해잡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덤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손이 돈을 갖다 준대든 누가 뭐 형제가 갖다 준대든 아니면은 어 부모의 뭐 재산이 갖다 나한테 넘어온대든 하는 이런 횡재운이 있습니다. 뭐 노또 같은 거 뭐 사셔도 괜찮아요. 주식 같은 거 조금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횡재 꽁돈이 들어오는 해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 저기 여 무술생 63살 무술생 뭐요, 횡재운이 있어요. 횡재운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무슨 뭐, 땅 같은 데다가 이제 투기로 뭐 어떻게 하신다고 하면은, 어, 그것이 뭐요, 누구 말 맞다나 생각지도 않는 데가 갑자기 뭐요, 뭐요, 노또 맞듯이 거기서 이제 땅금이 오른다든지 막 그런 횡재운이 있거든요, 땅으로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거 뭐요,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횡재운이 갖다 들어오고요. 뭐 조그만 노또를 사시든 주식을 갖다 하시든 뭐 심심풀이로 단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어 내가 거기에 이제 만족하시고 그러면 꽁돈은 갖다 들어오고 횡재운이 들어왔어요. 노또 맞듯이 노또 갖다 그냥 뭐 큰 거 맞으면 더 좋겠죠. 노또 맞아갖고 자손들도 주고 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뭐 노또 맞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또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노또 운은 없어요. 2월 초하루 생일이라 인동살이 껴서 무당이 됐고 마음고생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나도 노또 한번 할머니한테 뭐 맞게 해달라고 어 뭐 부정이 좀 써서 나 지녀볼까? 어느 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아, 그럴 거 없는 사람 막 좀 나 그냥 도와줄까? 그런 생각도 했고 진짜 노또 맞은 제 소원이 노또 맞으면 그런 소원은 없는데 뭐 한일 할머니 그렇게 맞는다고 하면은 팔도 제자분들 다 모셔놓고 나라를 위해서 갖다 한 달 동안 굿하고 싶어 그 돈으로 그런 마음은 제 이제 어느 누구나 꿈이 있고 희망은 있는 거잖아요. 잠깐 이제 웃음의 소리로 했어요. 그걸 이뤄주면 저도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73살의 무자생분들 횡재운 있고 노또운이 있습니다. 어, 뭐 이 나이 잡으셨다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어깨를 턱 피시고 뭐 인생은 70부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3살 뭐 이 안장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인생이니까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이 막 이 몸 잘 갖다 간수하시고요. 노또운 찾아갖고 내년에 신축년에는 뭐 제가 여기 호명하신 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들도 다 노또 맞고 횡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에는 갖다 다들 대박 나세요.
정학만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